궁녀들의 권력. 조선. 승은을 입지 못하면 승진이라도 해야 하는 조선 궁녀들은 입궁 후 10년이 지나면 나인이 되었고, 나인이 되어 30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수 있었다. 하지만 근무 기간에 의한 승진은 숫자에 불과했으니 남들보다 빠른 기회를 잡기 위해 궁녀들은 권력이 있는 환관이나 대신들과 종종 결탁했다. 궁녀 조직에서 최고 권력자는 제조상궁이었는데, 제조상궁의 경우는 무려 품계가 정일품이나 됐다. 영의정과 동급이다. 제조상궁은 웬만한 당상관 이상 관료들보다 더 많은 녹봉을 받았고, 현재 가치로 연봉 약 1억 이상, 심부름하는 하녀와 옷을 만드는 친목까지 두었다. 그야말로 권력과 부를 손에 넣은 것이다. 자리가 공석이 되면 경합으로 선출되는데, 선출 방식이나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제조상궁이 되기 위해 온갖 권력이 동원됐다. 또 조정 대신 중신들과 상궁들이 의남매를 맺기도 했는데, 이는 다분히 로비 수단이었다. 가령 누군가 왕 앞에서 자기를 모함했을 때 친한 상궁이나 환관이 옆에서 쉴드를 쳐준다면, 이는 지방 유생들 수천 명의 상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중신들은 자기 쪽 사람을 왕 옆에 밀어넣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일본. 여관들의 승진 기회는 무사나 관리의 딸들인 중급 여관들에게만 주어졌다. 하급 여관들은 승진 기회조차 없었다. 또 승진 시험이나 절차 같은 것도 없었다. 오직 최고 수장인 오토시오리 눈에 들어야만 승진이 가능했던 것. 조선의 경우 왕이나 왕비가 궁녀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오직 오토시오리만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토시오리에 대한 인사권만큼은 쇼군이 가지고 있었다. 궁녀들의 재테크. 조선. 조선의 궁녀들은 재산 증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논밭, 집 등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인조효종 현종 3대에 걸쳐 상궁을 했던 모 상궁은 자신의 명의로 집을 사면서 나라의 공증까지 맡기도 했다. 상궁들의 경우 수만 평의 땅과 노비들까지 부리는 지주도 있었다. 한편 정조실록에는 궁녀들이 기생이나 별감 등을 데리고 꽃놀이나 뱃놀이를 갔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 오토시오리가 되면 쇼군에게 집을 하사받았는데, 그 집을 임대해서 재산 증식의 용도로 사용했다. 모시던 주인이 죽으면 궁녀들의 운명은? 조선. 궁녀의 운명은 자신이 모시는 왕비, 왕 등의 운명에 좌우되었다. 만약 모시던 상전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출궁을 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직 상전의 명복만을 빌며 외롭게 살다 가야 했다. 중국. 명나라는 모시던 황제가 죽으면 가까이 있던 궁녀들을 순장시켰다. 이런 이유로 순장된 조선 출신 궁녀들이 꽤 있다. 인수대비의 언니 포함. 이때 죽음을 앞둔 궁녀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뒤 스스로 올가미로 목을 매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순장 풍습은 15세기 중반 정통제 때 사라진다. 토목의 변때 몽골로 끌려갔던 원안으로 몽골족 풍습이었던 순장 제도를 금지한 것이다. 일본. 주군이 죽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냥 자신의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 그만이었다.